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북 영동에 있는 매국면입니다. 매국은 매와 밭이 많다고 하여 매국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벽화 작업도 매와 밭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 매와 밭에 울창한 매화 꽃이 있고 살구색과 흰색의 조화로운 꽃들이 많지만은 우선 보편적인 꽃으로 특징을 잡고 매화 밭을 그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바탕색을 칠하고 있고 여기 위에 극사실적인 꽃과 멀리 있는 매화 꽃을 그리려고 합니다. 마을 벽화는 보통 1m 60의 높이이지만은 이거는 창구 같은 경우는 5m 50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아시바를 통하든 비계를 설치해서 높은 곳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한 높은 곳에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좋은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은 과일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포도가 많고 그 다음에 포도로 인해서 농가 와이너리가 많아서 와인이 유명한 고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포도를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곳에 그림 그리고 있는 곳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매곡이라는 곳인데요. 이 매곡은 매화가 많고 또 포도가 또 많이 생산이 되는 곳인데 특히나 사이마시켓이 또 많이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매곡의 사이마시켓을 벽화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벽화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여자 작가이다 보니 남자 작가들은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여자 작가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가 좀 약간의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장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높은 곳이라 하더라도 예. 작가의 손이 필요한 곳은 꼭 가야 되겠죠. 할 때마다는 조금 어렵지만 하고 나면 또 그 나름의 보람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드시죠? 네, 밖에 야외도 나가지 못하시고, 네, 그리고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북 영동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구역입니다. 그것은 영동의 과일의 고장이다 보니,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고, 살아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영동 과일 드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